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윈브로 돌아왔습니다. 네, 밀린 영상을 다 끝내고 샤타포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또 어쩌다 보니까 금토일만 돈을 모으게 됐는데 금토일 매소를 쫙 땡겨가지고 지금 58억! 네, 58억 매소를 지금 맞춰둔 상태고요. 요걸로 오늘 22성을 하나 또 보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1성 쓸 생각 없고 안정적인 스펙업도 좋지만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샤타포스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 쓰면은 21성까지는 된다고 해요. 못해도 22성 하나는 좀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가셨으면은 뭐 내 거부터 하고 아니면 계시면 어떻게 조율을 해봐야 되는데 아 계시네요. 어떻게 먼저 강화를 하실래요? 아니면 제 거 먼저 할까요? 시청자분 계정도 지금 들어갈 건데 순서를 좀 정해가지고 먼저 하세요. 스택을 쌓고 거기서 터뜨릴 거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강화는 어디를 할 거냐? 일단은 못하는 부위가 앱솔랩스. 앱솔랩스 못합니다. 아킨으로 바로 이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후보 도미네이터 펜던트. 불빛마도 마찬가지로 스페어가 없어서 못합니다. 예, 불빛마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모자, 그 다음에 상의. 골클벨도 할 만한가? 골클벨? 네, 일단은 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아이템은 많이 없는데 매소도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그냥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리부트에서 두 번이나 터진, 세 번이나 터진 모자.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어차피 갈 놈은 가고 못 갈 놈은 못 갑니다. 그죠? 파방은 안 합니다. 파방 당연히 할 일 없죠. 가보겠습니다. 도전! 과연 누가 재물이 될지. 시청자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 자, 다시 17성 올라왔습니다. 어? 매소가 많이 없어서 제일 진짜 짜증나는 건 그거야. 그냥 와리가리하다 끝나는 거. 터지지도 않고 붙지도 않았는데 돈만 없어졌어. 그러면은 저는 오늘 왜 방송을 켰을까요? 일단 좀 어느 정도의 자극은 있어야 된다. 터지거나 22성 하나 만들어주거나. 복구 22성 하나 하고 복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바지 때 보셨죠? 하나 터지고 갔어. 그때도 맞아 맞아. 이상하다, 왜 18을 한 번도 못 찍지? 한 번도? 18성 하지만 7번 8번째인데 이거 봐, 이거 락 걸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어차피 레벨 그 별이 높아지면은 강화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17성 10번째 넘어가는 것 같아 지금. 어? 아 누가 자꾸 레벨업 하는 거야. 집중 안 되게. 축하드립니다. 지금 15억 정도 썼는데 최고 기록이 18성 한 번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낮 방송이라 아직 샤타포스 끝나기 전까지 시간은 좀 있는데 출근하면 저는 더 이상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40억이 지금 마지막이야. 18! 18. 자, 이번에는 상입니다, 상이.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개 터져도 하나 가면 그만이야. 그렇지! 그래, 너다. 알아? 큰일 났네. 강화가 하나도 안 되네. 볼클벨 쓰자. 분자벨 무슨 내가 뭐 얼마나 스펙업을 하겠다고 지금. 심지어 스펙 다운했는데 그냥 분자벨 안 써도 돼. 이게 분자벨이라 생각하면은 분자벨이야. 아 어떡하냐 이거. 매소 혹시 매소 좀 파실 분? 야 어떻게 시간도 없고 지금 매소도 없고 아 큰일났네. 이 하나는 가줘야 내가 복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일 갔다가 돌아와서 메이플 키면 흔적 내게 볼 거 생각하니까 벌써 배우기네. 18! 아, 왜 못 올라가 여기서 진짜! 선생님 저 패서당하게 생겼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유니온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유니온 작업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이제 22성 도전할 템이 없어. 이게 너무 슬퍼. 22성을 갈 만한 템이 마이링밖에 없어요. 마이링. 남은 돈 다 씁니다. 예. 12억 오늘 다 쓸 거고요. 두 개 중에 하나 강화하겠습니다. 메소 다 쓸 때까지. 혹은 22성이나 20성 보낼 때까지. 스페어 둘 다 없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보시면은 왼쪽 이제 끝까지 떨어지면 되거든요. 늦게 떨어지는 애로 갈게요. 늦게 떨어지는 애를 강화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도전!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링이 강화 대상이 되겠죠? 불빛마 먼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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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자, 마이링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금 둘 다 이제 어떤 게 떨어지든지 스페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마이링이네. 다섯 번째 강화할 곳은 마이스터 링입니다.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평균의 길을 믿어. 이거 내가 접으려고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눈 이상. 아닌데 아닌데. 평균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18성! 19성! 제발! 제발! 그렇지! 오케이! 하나만 보내면 돼,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이게, 그죠? 도미 복구되고요. 골클벨 복구되고요. 모자 상이 복구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복구가 안 돼요. 아니요, 21성은 쓰는 게 아니에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내 촉은 항상 틀리지 않았어. 물론 오늘 4번 틀리긴 했는데 한 번은 맞겠지. 스트레이트 각인데 원기 형 돈 좀 줘봤지. 아, 어떡해. 아, 매소가 없어, 이제. 축하드립니다. 팩트! 푸른도 마이링은 21성이었다. 지금 12성이고요. 자, 이번 샤타포스 결과물입니다. 저는 총 58억을 사용했고요. 마이스터링 12성. 또 안 됩니다. 마이스터링은 스페어가 없어요. 골클벨도 스페어가 없네요. 신기하게도. 봄이 12성. 상이 12성. 하긴, 하나 터졌으면은 그거 먼저 복구하는 게 맞았겠지, 그지? 상이 터졌으면은 상이 복구하고 이랬어야 됐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옆에 17성을 갖다 쓰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부터는 섀도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모르겠어. 이거 아직 확실하진 않고. 예, 일단은 내일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